줄지. 얘들아, 너희들 준비 잘 해야겠다. 드디어 홍콩에 도착한 멤버들. 정원이 연습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 재미 무슨 연습했어? 양손에 아령을 들고 러닝 머신을 20분 뛰는 거 했어요. 와. 근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양손에 10kg짜리만 들고 했는데도 10kg짜리면 되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무게가 아닌데. 와, 20분 뛰려고 하니까 이게 어깨에 진짜 빠지겠더라고요. 공기 너 어떻게 연습 많이 했어? 애기 좀 안고 앉았다 이러면서 했어. 아, 그래. 결혼 안 했는데 애기만. 이거 나갈 때쯤에 결혼했을 거야. 아, 맞네. 형이 아직 결혼 안 하셨구나. 아직 걸렸겠네. 여러분, 저 드디어 참가합니다. 피크 트랩인가? 어. 이게 생겨난 유래가 원래 여기 위에 꼭대기에 영국에 이거 현금 많은 형님들이 여기 다 사셨나 봐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레일을 까신 거죠, 그냥. 아, 네. 형이 뭐 사진도 있네. 옛날 아이디 그러니까 여기 밖에 자세히 보면 이게 포커스가 나가서 그런데 보면은 영국분이시라고. 그러네, 외국 사람인데. 아, 네. 이거 없기 전에 원래 그런 가마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타고 다니게 된 게 유래가 돼갖고 우리가 이 언덕 길을 저걸 타고 다녔어. 그러니까 사인교 대회가 생긴 거예요. 오, 효준이 공주했는데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 빅토리아 피크 정상에 살던 영국인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바로 가마였다고 합니다. 1975년 피크 정상에 위치한 병원에서 자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바로 이 가마 들고 달리기 대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출발한다. 봐봐, 집들이 삐뚤어져 있는데. 오빠 고개 이렇게 젖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예쁘네, 옆에. 건물들이 되게 이쁘다. 위에 올라가 올라왔어. 정상에 있는 건물들이 좀 고급스러워. 재밌어. 야, 이거 시시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시시하지가 않네. 진짜 재밌어. 오, 좋은 거 봐. 대박이네. 네. 저 꼭대기 봐. 네. 가마 대신 피크 트램을 이용하면 단 7분 만에 빅토리아 피크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바로 경기가 펼쳐질 대회장이 있습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아, 야, 날씨 좋다. 야, 날씨 좋다. 할만해. 할만해. 좋아. 근데 우리 저 오늘 연습할 수 있는 상대가 와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난이 아니네. 안녕하세요. 세븐 가이즈 앤 원 프린세스. 우리 여섯 명이야. 식스. 러닝? 나. She's not running. She's gonna be on the chair. Yeah. How many you guys? He's gonna be on the chair. I'm running. 아, really? Yeah, he's on the chair. 그래, 그림 보여요. 아니, 이분이 올라오고 여자가 뛰신다. 조킹해, 조킹. 미국 유머, 미국 유머. 근데 굉장히 지금 국적이 다양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United Nations. Germany. Germany. US. 아, US. 아, 미국. 미국. 호주. 호주. 인도. 인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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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카레.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 한국 사람이에요. 아!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투자은행 직원들이시구나. 투자은행 직원들이구나. 그러니까 당적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의자 위에 앉는 분이 저 여기 여자분. 여자분은 어디? 홍콩. Where are you from? 홍콩. 홍콩. 아니 근데 이분은 여기 옆에 뭐 문신 있는데 저 무슨 뜻이에요? 저 약간. This is stands for USMC, United States Marine Corps.
그래. 해병대 출신이야. 난 미국에서 MC 한다는 줄 알았네. 해병대 출신이에요. 못 알아듣는데 머리만 들었어. 아, 이런 분들은 이제 못하잖아요. 미국 MC? 아니 근데 스트롱 피플이긴 한데 이런 사람들은 할만하지 않아요? 인도 분이라. 그리고 인간적으로 저 골프장가 봐. 이런 사람이 뭐야 이런 사람이. 아니 나랑 죽을 때 몸이. 최근에 이런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반가워서.